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을 가지실 때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통하여 담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장막터를 넓힐 담대한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내게 은혜 주시며 그 믿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일도 어제일과 내일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삶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리자로 보내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우리 감사하며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 전도자의 여정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음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해감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격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서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의 우리 1절부터 전해가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분의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분의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믿음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걸어갈 길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이들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4절 전해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근 지나도록 주여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받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건 맞지만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증거며 더 받을 것 없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감사함을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현장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담대한 도전을 하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소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던 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시작하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도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수요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순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르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언약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타트만 2025 2024년 내 장막틀을 넓히라는 언약에 따라서 우리 교회와 지역과 237의 장막틀을 넓힐 1만 성도를 위한 스타트만 운동 시즌2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과 미션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원리스 되어져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큰 응답 누리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교구 단결 전도 캠프, 단기 결석자 전도 캠프가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3주간 진행되어집니다. 각 대교구별로 각 교구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우리 모든 지역의 성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 식구들, 성도들, 예원의 가족들을
예배화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캠프 응답을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NK 전문교회 탈북민 방송인 이순 씨 집사 간증 포럼이 3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원리서울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권력 전도를 위한 전도의 장으로 전문교회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초청해 주셔서 권력 전도에 큰 응답받는 귀한 시간표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대신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막터를 넓힙시다. 네, 오늘 수요 예배는 쉽고 가벼움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지 어느덧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장막터를 지금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각자 다양한 또 현장과 시간표 속에서 아마 장막터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넓혀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비록 우리의 삶은 이사야 5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에 노예되고 포로되어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묶이지 않고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물을 시작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제대로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절대적이지만은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어제까지 실패하고 응답이 없고 무너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당장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회복의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오늘 혹시 낙심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 빠져서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위로부터 임하는 참된 능력과 힘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쉽고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운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쉽고 가벼운 유모차, 쉽고 가벼운 스트레칭, 뭐 가벼운 경량 패딩, 쉽고 가벼운 중국어 독학, 쉽고 가볍게 떠나는 제주도 뚜벅이 여행.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가능하면 이제 쉬운 것, 가벼운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어렵고 무겁고 힘들고 부담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는 장문의 긴 글을 좋아하지 않고 간단한 그러니까 압축된 이런 숏 센텐스 같이 줄임말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요즘 보니까 킹받네, 에바, 겁나
이걸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이 대화하면서 막 에바 겁나 막 그저지 이게 뭐, 아니 에바가 뭐 겁나 제 우리 애들 때문에 제가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심지어 영상도 쇼폼 길이가 짧은 형태의 콘텐츠를 얘기합니다. 10초에서 1, 2분 넘지 않는 짧은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강렬하면서도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의 릴스라든지 뭐 틱톡 같은 거. 우리 10대, 20대는 거의 한 85% 이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난 쇼츠를 본 적이 없다. 아니 쇼츠를 봤지만 그게 쇼츠인지 전혀 모르고 아니 영상이 왜 이렇게 짧냐고 뭐 만들다가 말았냐고 이랬다면 이제 MZ세대가 아닌 거죠. 그렇죠? 9세대인 거죠. 그렇죠? 가능하면 쉽고 가볍고 어렵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024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스타트만 2025라는 이 미션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해나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순례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짐이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이것저것 막 오만 것 다 들고 있다라면 과연 목적지까지 여정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100m 올림픽에서 단거리 그 육상 경기 선수의 옷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거의 뭐 숏팬츠에 몸에 딱 달라붙는 유니폼을 입고 100m를 뜁니다. 근데 어느 100m 경기에서 육상 경기 선수가 파자마를 입고 몸빼 바지를 입고 뛰는 선수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24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장막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여러 장막터와 미션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것저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를 무겁게 억눌리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과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뭐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지금 나를 무겁게 만드는 지금 뭔가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2024년 많은 축복과 응답의 장막터를 준비해 놓으셨고 이를 위해서 나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믿음을 넓히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개인의 영적 문제에 잡혀있다라면 장막터를 넓히라? 넓히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장막터마저도 위태위태하고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지금까지 내가 짊어지고 왔던 모든 무거운 것 완전하고 모든 것 때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늘 뭔가에 얽매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계점 초월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그 당시 신앙사를 최고로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자부하던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유달리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으니까 당연하겠죠. 특별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혈통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판부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이 받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계속 낳고 16절까지 계속 낳고입니다. 그러다가 17절에 드디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하지만 메시아의 혈통 속에서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과 특심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께는 과연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예수님의 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신앙사를 그렇게 열심히 철저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선택받은 선민으로 오직 자신들만이 거룩하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자부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기관 부서에서, 지역에서, 직분과 사역 속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께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당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오늘 이 시대 나를 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십수년 다니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맡아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중직자, 사역자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특히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은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표시 없이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계점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뭔가에 딱 막혀 있고 갇혀 있는 지점을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꽉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계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완전히 박살낸 엘리야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제 끝났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스벨 여왕의 협박 앞에서, 당장 눈앞에 찾아온 현실과 문제 앞에서 낙심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한계점입니다. 예언과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능력의 선지자에게 왜 한계점이 찾아왔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세워나가는 영적 장막터, 영적 망대가 확실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계점을 왜 만나게 하시고 왜 한계점에 부딪히게 하실까요? 나의 한계점을 통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나의 한계점을 통해서 나의 영적 근본과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를 찾고 세우라는, 즉 영적 장막터와 영적 망대를 다시 새롭게 세우라는 사인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계점을 만나게 하고 한계점에 부딪히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한계점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창세기 3장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만 하는지를 다시 새롭게 붙잡게 하는 중요한 회복의 시간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 앞에, 여러분의 가문과 직장 앞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큰 산이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홍해와 여리고성처럼.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절대 불가능의 한계점일 수 있습니다. 그 한계점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주저앉아버려야 될까요? 그 문제와 그 현실, 그 한계점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산도, 그 어떤 한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거죠. 아니,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될 수 있습니까?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오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럼 스룹바벨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이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성령과 보좌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에게는 그 어떤 큰 산도, 그 어떤 한계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고 정복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계점을 초월하기 위해서 삼집중의 망대를 여러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삼집중이 뭡니까? 아침에. 가장 중요한 하루의 시작점,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평안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신 뭡니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있습니다. 흔히 이제 777이라고 하죠. 이 777을 붙잡고 힘을 얻는, 충만함을 얻는 기도의 시간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쁠 땐 30초 괜찮습니다. 시간 여유 있을 때는 10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아침에는 힘을 얻는, 충만함을 받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낮에는요? 낮에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일들을 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돌발적인 것도 다 이 777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치유와 감사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답이 됩니다. 모든 갈등 속에서 갱신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위기는 바로 최고의 기회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삼응답이라고 합니다. 삼집중, 삼응답. 이 플랫폼을 가진 자는 그 어떤 한계도 초월하고 그 어떤 한계도 넉넉히 뛰어넘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한계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초월해서 새로운 응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환점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3장의 불완전한 세상과 현실 속에서 한계점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언약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오히려 한계점을 초월해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전환점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그 한계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환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환점을 흔히 우리가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방향이나 상태를 말 그대로 터닝, 바꾼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얽매이는 것을 그냥 참고 아니면 내 안에 꾹꾹 쑤셔 넣은 채 남들이 봤을 때는 없는 척, 괜찮은 척,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척합니다. 되는 척, 응답받는 척, 기도하는 척.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최고로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거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알아온 한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점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혈류증을 가지고 나왔을 때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근원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냥 고쳐졌다가 아닙니다. 고쳐진 건 또 재발됩니다. 근원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원이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응답의 시작이 뭐죠? 방향을 터닝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12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낙심했다가 뭐 했다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답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방향을 터닝한 거예요. 아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죽는 심정으로, 어차피 죽는 거, 한번 나아가보자 생각을 터닝한 거예요. 믿음을 터닝한 겁니다. 그 결과 혈류의 근원이 나왔다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들이 왜 무거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교회 등록한 지 3일밖에 안 된 새 가족이 막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 그런 새 가족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사역들은 예원교회면 천국이요, 천국. 교회 분위기, 성가대, 뭐 식당, 이디야, 스카이 아트홀, 뭐 여기가 지상의 낙원인 줄 알고 천국이죠. 근데 이상하죠. 그 좋던 교회가 3년, 5년, 10년, 15년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무거워요. 점점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점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부담이 될까요? 스타트만 2025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뭐 아직 뭐 이제 아직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됐어. 뭐 그 느낄 틈도 없겠죠. 왜 부담이 되고 왜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까요? 방향과 초점을 계속해서 나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모든 방향, 모든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해라고 했습니까? 네가 다 하라고 했습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절대 나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계속 그 안에서 허우적거려야 되는 거예요. 한계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빨리 방향을 뭐하라고요? 터닝,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우리 신정에 있는 선암병원이라고, 거의 뭐 중대형 병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4층에 42병동, 그게 뭐냐면요,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이름은 뭐 완화치료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희망 없는 사람 마지막 코스로 와서 거기서 이제 거기 들어오면요 1, 2주 있으면 거의 다 99%는 다 이제 임종실로 갑니다. 좀 길면 한 3주, 그 사이에 거의 다 거의 90% 이상 다 임종하는, 마지막 이제 죽으러 오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를 이제 화요일마다 들어가, 거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가면 딱 차트를 줍니다. 여러 명 중에서 목사님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찾아가서 한번 기도해 드리라고. 어제 오랜만에, 그동안 뭐 집중훈련 뭐 구역 신방 캠프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어제 오랜만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세 명의 환자를 이제 체크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근데 그 세 명 말고 또 한 명 누가 있냐면 카톨릭 신자가 있었어. 근데 그 복지사 집사님이 이분은 카톨릭 신자니까 아마 목사님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세 분 미리 다 만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나서 그 이제 카톨릭 신자 그분이 이제 누워 계시는데 자꾸 이제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도 뭐 평생 카톨릭을 믿어 왔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교회에서 온 목사인데 혹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하니까 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갔죠. 이분이 대장암 말기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영접하시겠냐고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데 소리가 막 제가 이 귀에 대고 입에 귀를 대야만이 겨우 들릴 정도로 숨쉬기도 힘든 사람이
그 영접 기도를 끝까지 작은 목소리로 숨을 쉬어 이렇게 쉬면서 그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만약에 내가 어제 그날에 안 갔다라면 그분은 카톨릭 신자니까 뭐겠습니까? 천국은 아니겠죠.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쨌든 그분에게 은혜 주셔서 그분의 인생을 터닝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카톨릭 신자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나 듣기 싫어요. 나 영접 안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본인의 인생이 터닝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해방과 영생의 축복으로 터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시간표에 뭐 해야 되죠? 빨리 방향을 터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육신과 물질 중심의 창세기 6장의 네피림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헛된 틀린 성공 중심의 창세기 11장에서 이제는 현장과 미래를 살릴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한번 터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전환점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잘못된 틀린 망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3장 이전까지 아브라함은요 오직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속에 있는 근원적인 이 불신앙의 망대를 발견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뿌리, 그 불신앙의 뿌리,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다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언약만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뭘 했죠? 그냥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통은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너무 갈급해서 내 문제와 내 어려움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건강, 내 경제,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오로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단, 피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최고의 터닝포인트였다는 거죠. 이 전환점 이후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붙여주셔서 한 개인의 가정이 내 나라의 왕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4개국이 연합되어 있는 그 이방의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 말이 됩니까? 한 개인이 어떻게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내 나라 이방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터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확장시켜주시고 넓혀주신 거예요. 언제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인뿐만 아니라 기준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는 응답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응답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응답받으면 힘나고 응답 없으면요 힘 빠지고, 문제 해결되면 예수는 확실히 그리스도고,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겠지? 맞을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 받아 왔으니까 맞을 거야.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뭐가 참된 응답입니까? 응답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영적 상태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 기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뭔가 현실과 세상의 기준들, 이거 다 잘못된 기준들입니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잘못된 영적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잘못된 영적 상태 속에 있는데 그 잘못된 영적 상태 속에서 응답을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역사를 달라고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틀린 기준 속에 있으면요 계속 잘못된 영적 상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문 예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의정부니까 뭐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의정부 뭐 여러분에게 멀지만 저는 가까운 곳이에요. 왜? 작년까지 뭐 매주 수시로 왔다 갔다 했던 곳이니까. 그 이제 조문 예배 우리 지역에 어떤 한 나이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소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 딸이 세 분 있었어요. 근데 막내딸, 이 막내딸이 평소에 아버지를 돌보고 다 했기 때문에 장례 딱 터지니까요 큰언니 둘째 언니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막내딸이 모든 실끈을 잡고 다 움직이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전화해서 하니까 조문은 괜찮지만은 예배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 전날까지 사역자 권사님이 전화하고 전사님이 연락해도요 조문은 되지만 예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밤에 막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배는 절대 안 된다는데 당장 내일 어쨌든 조문 예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배 안 된다는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 주간에 주신 강단 말씀이 뭡니까? 아, 말씀이요. 정확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뭐 핑계를 댈 수가 없어. 우리는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었잖아요. 아니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저도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붙잡아야죠. 그래 가자. 뭐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그 복도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일단 가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내딸이요. 큰언니 둘째 언니는요 뭐 인사만 하고 뭐 얘기하니까 자기는 안, 모르겠다는 거죠. 셋째 딸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니까 셋째 딸이 표정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하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나이 많으신 집사님을 평소에 그 지역에서 늘 돌보고 2년 동안 섬겼던 또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을 제가 앞으로 오라 해가지고 이 딸한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2년 동안 지역에서 그렇게 돌보고 챙기고 매일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신 분이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셋째 딸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서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린 주로 대부분 뭡니까?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그거 보고 다 결정하고 이미 마음속에 판단해버립니다. 안 된다고. 뭐가 안 됩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보이는 현실입니까? 객관적인 합리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죠. 아니 홍해바다인데? 들어가라면 가는 거죠. 나 수영 못하는데? 가라면 가는 거예요. 왜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서라면요? 서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복음을 누리는 삶.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직 성령 충만함에 거하면 쉽고 가벼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쉽고 가벼워요.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다른 기준, 틀린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모든 잘못된 주인과 틀린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참된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멍에, 여러분 멍에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이제 짐이 되고, 그렇죠? 뭔가 나를 좀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뭔가 구속시키고 속박시키는 그런 단어로 느껴지잖아요. 멍에 그러면. 하지만 멍에의 원뜻은 뭐냐면요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밭을 갈 때 소를 두 마리를 함께 붙여서 밭을 갈게 합니다. 우리 보통 한국은 시골은 한 마리가 갈잖아요. 이스라엘은 두 마리. 한 마리는 아주 늙은 소. 근데 굉장히 노련하고 연륜이 있죠. 또 하나는 아주 젊은 피가 흐르는 소. 요 두 개를 딱 멍에 씌워서 함께 밭을 갈게 합니다.
그래서 몽이란 뜻은 뭐죠?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속박하고 구속시키고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몽에는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하자. 우리 예원의 공동체가 237 나라 복음화와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과 그리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의 모델적인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타트만 2025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년 2025년 10월 창립 38주년 주일 감사 예배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장단기 결석자들, 연약한 성도들, 많은 새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을 살리고 세워서 1만 성도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미션이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몽이란 말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초월적인 힘과 응답을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개인들이 먼저 누리고 은혜 받으면 나머지 모든 미션과 사명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맞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무겁죠? 무겁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걸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나는 무겁게 느껴지죠? 왜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내가 스스로 짊어진 거예요. 내가 만든 짐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나의 멍에는 분명히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뭡니까? 망대. 그리고 그 망대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망대를 붙잡고 가야 될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정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조금만 오직과 집중을 누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운 것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언약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담대한 도전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그 정체성과 영적 권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도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쉽고 가볍다, 절대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한계점을 초월하여 삶 집중과 삶 응답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스타트만 2025 1만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최고의 축제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도전에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원팀, 원리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놓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모든 직분과 사역 속에 최고의 능력과 힘을 대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리자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신 이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권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믿음의 도전, 담대한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참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어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 모든 한계점을 초월할 수 있도록 삶 집중 속에서, 삶 응답 속에서 참된 재난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인을 바꾸게 하시고 기준을 바꾸게 하시고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타트만 2025라는 이 귀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1만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축제의 시간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사역자들, 우리 모든 이혼의 가족들이 함께 원팀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원리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계보마의 모든 직분 사역을 능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제자와 일꾼들이 일어나며 이 산출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입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 그 개인과 가정에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2024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정의 장막터, 후대의 장막터, 사역과 직분과 경제와 삶과 모든 장막터들이 넓혀져 나가는 참 응답을 누리는 약속 제정이 되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과 불신함과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고 추방당해 도와주십시오. 모든 질병과 모든 병마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무기력과 모든 무능력과 모든 무능함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가능과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개인과 가정마다 참된 능력과 능력의 소식을 이는 놀라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에 인도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는 그 초월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충만한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부르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삼집중과 삼응답 속에서 초월적인 응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혀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현장과 자녀들과 렘넌트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머리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스타트만 2025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